자, 이제 이거 허블 법칙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12억 광년. 어이구, 이거는 허블 당시에 잴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거 안드로메다. 뭐, 100만 광년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는 250만. 이제 그건데, 여러분, 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 허블 법칙 찾아보세요. 그러면 허블이 1900 23년에 관찰해서, 아, 1929년, I'm sorry. 29년에 발표한 그 그래프가 많이 나와, 이미지로 나와요. 거기를 보면 이 점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흐트러져 있어요. 측정이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안드로메다 같은 건, 예, 청색 편이 나타나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제일 멀리 본 거리, 이게 그 파색, 100만 파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걸 환산하면요. 막 600만 광년, 700만 광년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의 몇배 정도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 뭐 크게 잡아서 한 1000만이라고 치고 1000만 광년 거리 이내에 있는 몇십 개의 은하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후퇴 속도를 이제 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떤 속도로 가는데, 예, 볼트라는 사람이요. 사인 볼트가 1초에 10m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예컨대 50m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게 여기서 어떤 은하에서 요 은하가, 아, 초속 5m 거리로, 아, 10m, 10m 거리. 이건 속도잖아요. 속도. 그전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5m에 와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몇 초를 뛰었다는 얘기냐? 그러면 결국 이 거리를 속도로 나눠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5초가 나오잖아요. 아, 5초 뛰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거의 두배 거리에는, 아, 두 배면 안 되겠다고. 볼트보다 두배 빨리 뛸 수는 없으니까. 이 반. 여기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짚고 보면은 이 사람은 속도가 어때요? 볼트보다 낫죠? 초속 얼마? 나는 한 5m. 근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아까 볼트가 50m가 있을 때 나는 25m가 겠지요, 그치? 그러니까 25m에서 5m. 아, 나누니까 역시 또 5초예요. 같은 5초를 뛴 거예요. 그래서, 아, 복습. 여기서 하나하나 점이요. 허블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하나하나의 점이, 자, 이건 하나의, 아, 이거는 별을 의미한다. 하나의 별이다. OX. 맞아요, 들려요. 별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은하인 거예요, 그치? 은하. 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라 그러는데, 허블 상수. 여러분, 기왕이면 허블 상수가 그냥 직접 우주의 나이가 되면 더 편하겠죠. 근데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해서 우주의 나이를 지금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 자, 이거 어느 게 먼저 측정됐겠어요? 아, 요걸 우리 아까 천만 광년, 또 허블이 측정했던 후퇴 속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XY 어느 게 종속 변수예요? 어느 게 독립 변수고? 인문계 학생들도 배웠죠. 어느 게 먼저 측정됐겠어요? 당연히 거리죠. 허블은 은하의 거리 재는 데 명수잖아요. 1920년 때 처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은하의 거리를 재는데, 아, 많은 경우에 아까 한 40개라 그러면요, 한반 정도는 사실 거기서 변광성을 찾아요. 찾았고. 어떤 경우에는 변광성을 못 찾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 아, 그 송운에서 가장 밝은 별이 이쪽 다른 거리를 알고 있는 뭐 변광성을 발견한 그 은하에서 가장 밝은 별과 밝기가, 절대 밝기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가정 아니겠죠? 그렇죠? 대개 은하들이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직선이 나왔고, 그러면 그 비례 상수, 그렇죠? 그 비례 상수가 지금 허블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허블 상수가 과연 상수냐 이거. 우리가 과학에서 뭐가 상수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우주의 나이를 거쳐서 또 우주 어디 가도 항상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컨대, 예, 뭐가 있어요?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를 딱세 개를 들라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 아,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이선민. 자연에서 중요한 상수가 뭐가 있어요?
MC 스퀘어 할때그 C. MC 스퀘어 할때 C, 광속, 맞아요. 광속은 절대로 안 변하고 어디가나 똑같고 광속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전자의 전하예요. 이 그것도 아주 특이한 값이에요. 전자의 전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죠. 근데 플랑크 상수 자체가 아니라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 소위 h바라고 그러는데 이세 가지를 기본 상수로 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걸 조합으로 다 설명이 돼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딜 가나 언제나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 이제 허블 상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상수가 아닐까요? 여기서 현재 우주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관찰했어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얻은 허블 상수하고 가까이 있는 은하에서 얻은 허블 상수가 같아요, 달라요? 뭐 실험 오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울기니까, 그렇죠? 멀리 두배 멀리 있으면 두배 빨리 간다. 허블 상수는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수인데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상수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우주의 나이를 140억 년이라고 치고 한 중간쯤, 70억 년쯤에 그때는 물론 우리 같은 생명체가 없었는데 그때 누가 이런 관찰을 했다, 측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 허블 상수가 지금하고 같게 나오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달라야지 우주의 나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우주의 나이는 7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전자의 전하라든지 광속 또는 플랑크 상수 이거 지금 그야말로 펀더멘탈한 상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봐도 결국 같은 우주의 나이가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그 사실 이때 우리가 허블이 처음 보여줬던 가까운 은하 간의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건 어떤 지금 의도가 들어있겠어요? 예? 아까 1억 광년, 기껏해서 1억 광년까지는 변광선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억, 뭐 10억, 50억, 137억. 이건 도대체 그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예? 어떻게 잰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거를 먼저 재는 게 아니고 그 허블은 요 전체에서 보면 바로 여기잖아요. 앞부분. 극히 일부예요. 거기에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우주의 끝까지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후퇴 속도를 먼저 재고 이 식을 이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잴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요? 그거 그럴듯해 보여요? 뭐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이게 우주의 역사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좀 달라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지 않고 뭔가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다른 길이 없을 때는 이거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 역수를 취해야 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 관찰이 됐고 측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거리에 대해서 속도 이렇게 그렸고 그러니까 역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면 반대가 됐으면 그냥 기울기가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됐겠지. 그렇죠? 예. 혹시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까요? 이해가 됐죠? 했어요. 자, 요걸 이제 그 허블 법칙이 나온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놓고서 이제 당대 최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나온 모델이 바로 요거예요. 이게 에딩턴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야, 풍선에다가 점을, 한 점에다가 점을 잔뜩 찍어놓고 불어봐라. 그러면 어느 점에서 봐도 다른 점이 전부 멀어지는 걸로 보이고 두배 멀리 있는 거는 두배더 빨리 멀어지는 걸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역시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처음에 허블 법칙 나왔을 때는 이게 모든 은하가 우리 중심으로 멀어진 것 같죠. 내가 봤을 때두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우리가 역시 우주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잠깐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0년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태양이 중심이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셰플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를 재고 우리의 모양을 재면서 아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은하의 중심도 아니구나 약간 변방에 있구나 이걸 잘 알았는데 허블 법칙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주의 나체 중심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봐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외계 어디 다른 은하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허블 법칙을 발견하고 우주의 나를 쟀다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이 137억이 나왔을 거고 팽창속도니 뭐니 다 똑같이 나와요. 그렇겠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한 점이 한 점으로 모여있는 때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점하고 빅뱅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 할 때하고 한 점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처음에 한 점은 은하고 별이고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우주가 한 점일 때 얘기고, 이렇게 했을 때 한 점은 이 모든 은하가 가까워서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주 크기에 비하면 뭐 가까이 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어? 자,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건 지난번, 아, 충분히 이거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느 은하에서 봐도 똑같은 나이가 나온다. 그게 우주의 나이다. 그런 얘기고. 자, 이게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인간이 인간 사진을 몇 장을 찍었을까요? 카메라가 나오고, 필름이 나오고 하면서 뭐 수백억 장을 찍었지 몰라. 근데, 예, 최근에, 한 5, 6년 됐을까요? 허블 얼트라 듀 필드라는 사진이 나왔는데 인간이 본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사진이에요. 필드, 사진을 찍을 때 하늘에서 멀리를 찍고 싶다 그런 이제 별들이 있으면 별을 피해야 되겠지, 그렇죠? 피해서 한 필드를 잡아요. 멀리 봤어요. 했더니 또 뭐 별이 보여. 그럼 또 피하고 피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굉장히 멀리 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130억 광년 거리래. 여기에 이 많은 천체들이 있는데요. 아, 이게 아까 저기 개개별 사실 여기는 개개별은 거의 없고 이게 다 은하예요. 은하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가 한 130억 광년 정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야말로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연시천 아닐 테고 그렇죠? 변광성도 아닐 테고 이거는 그야말로 적색 편의를 봐서 아 이게 이 정도 편의가 됐구나 그러니까 너는 거리가 130억쯤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야, 이건 확실히 초기 은하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이 됐는데, 처음에 별과 은하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걸 대개 지금 한 4억 년이라고 그래요. 4억 년쯤 됐어요. 그럼 문제는 이거 막, 그러고 나서 한 3억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주 초기 은하고,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가까이 있는 은하를 보면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고, 무거운 원소가 항상 조금씩 있어요. 아까 뭐 철도 있고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도 멀리 있는 은하를 스펙트럼을 보면 거기에는 무거운 원소가 전혀 안 나와요. 수소 헬륨만 나와.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아, 초기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이 생기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별의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게 밖으로 퍼져나오고 그 다음 세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우리 태양계가 생긴 건 우주 내가 33분의 2가 지나간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뭐 무거운 원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얘기해요. 자, 이걸 제가 총정리하면 뭔데, 자, 처음에 우주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거리를 좀 재야겠다. 그래서 연주시체로 뭐 대개 한 100광년 정도까지 잰다. 그랬어요. 이때만 글쎄, 백광년은 그러면 아, 우주가 크구나? 뭐 아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하긴 백광년이니까 큰 거죠, 사실. 광년이에요, 이게. 그렇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광속으로 뭐 100초가 아니고 100분이 아니고 101이 아니고 100년을 간 그 거리니까 굉장히 먼 거죠, 사실. 아, 우주가 꽤 크구나. 그랬는데 이제 리빈트가 나와서 변광성의 주기광도의 광기를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 허블 때만 해도 거의 한 천만 광년. 아니 그럼 백하고 천만이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만 배 차이잖아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은하의 크기를 쟀고 특히 안드로메다가 이게 한 100만 정도 거리에 있는 은하다. 이게 발견되니까 그때는 정말 the universe is getting big. 여기까지. 우주는 정말 크구나.
The universe is big. 그랬어요. 여기까지예요. 아직은 getting bigger란 개념 없어요. getting bigger는 어디서 나와요? 허블 법칙으로 가면서. 그렇죠? 허블 법칙. 근데 허블 법칙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이게 시선 방향으로는 거리 속도를 잴 수 자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약간만 옆으로 옮겨가도 이거는 정확히 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각도 재는 건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허블 법칙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는 우주가 팽창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결국 그거는 the universe is getting bigger잖아요. getting bigger.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아니 그럼 getting bigger면 아까 풍선을 팍 놨더니 뭐 퍼져 그러면은 이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글로 흘러나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밖에 빈 공간이 있어서 요만했던 우주가 빈 공간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창조예요. 빅뱅이라는 게 그렇게 봐야 돼. 자, 그래서 허블 법칙 가지고 이제 거꾸로 적색 편을 재고 거꾸로 거리를 재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나왔죠. 아, 이게 멀리 있을수록 빨리 멀어져 간다. 그러면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멀어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이랬더니 우주의 나이가 나왔고, 예. 이 값이 이렇게 뭐 단번에, 원샷에 나온 건 물론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뭐 50억 광년, 또 어떤 사람은 뭐 200억 광년, 그래서 150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37이라는 숫자로 상당히 정확히 이제 수렴이 됐는데, 그죠? 이제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됐다. 거리를 알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됐고,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얘기를 못 했는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알려진 정말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 그 다음 단계예요. The universe is 그냥 getting bigger가 아니라 getting bigger faster. 그러니까 처음에 전반부의 그 팽창 속도보다 후반부에서 지금 뒤로 갈수록 팽창이 오히려 가속이 돼요. 처음에는 팽창이 그저 거의 일정한 속도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중력작용으로 뭉치겠죠, 다시. 끌릴 거예요. 속도가 느려질 거다. 그래서 한 점으로 모여서 소위 빅크런치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세대의 빅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 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수축할 가능성은 없고 계속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정서예요. 그러니까 getting bigger faster가 된 거죠. 요새 간단한 문장, 잘 금방한 문장이 우리 최근 몇백 년간의 우주론의 아주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문장을 내가 어느 책에서 몇 주 전에 읽고서 아주 아, 참 명쾌한 설명이구나.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2시간 대충 정리가 됐죠. 3시간이구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설명 중에서 조금 뭐 부족한 점 보충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숙제를 하나 할게요. 오늘까지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숙제를 낼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됐어. 뭐냐면 자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그 허블 상수는 그 비례 상수잖아요. 허블 상수라는 게 이게 우리 관측이 점점 정확해지면서 값이 조금씩 변해요. 항상 업데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최근에 발표된 허블 상수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서 그거의 역수를 취해서 우주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고요. 한번 쉽게 말해서 허블 상수로부터 우주의 나이를 구해보자 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멀어질수록 팽창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냐면 자꾸 멀어졌어요. 그럼 제일 멀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 137억 광년일 거 아니에요. 그치?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이니까 빛의 속도, 광속으로 그 정도 달려온 거리가 137억 광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거리에서는 팽창 속도가 뭘까? 궁금하죠? 그걸 한번 구해보자, 이래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다. 근데 허블 상수는 대개 어떻게 나오냐면요. 100만 파세크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100만 파세크니까 326만 광년이다, 이 말이에요. 326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죠? 약간 먼.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은하가 후퇴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대충 요즘에 나온 몇 가지 값들의 평균치가요. 대개 한 72 정도 돼. 72가 그냥 72가 아니고 72km per sec, 1초에. 1초에 72km 정도 속도로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빨라 보여요? 느려봐요. 1초에 72면 여기서 어디쯤 되겠어요? 저기 아마 개성쯤 안 될까? 아니면 뭐 춘천? 수원 인천은 뭐, 인천은 한 32km밖에 안 돼요. 그치? 인천 왕복할 정도 거리, 이거를 1초에 짱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천체가. 근데 그거는 326만 광년에 있는 게 그렇고, 그거의 10배 거리, 10배 거리 있는 놈은 1초에 한 700km를 가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 어이가 서울서 저기, 제주도에서 1초에. 그리고 그거의 10배는 그거의 또 10배고, 이렇게. 그렇다면, 자, 우주 끝에서는 어떤 속도로 팽창할까요?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보고, 그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 하면서 내 숨은 뜻이 뭐겠어요? 그 정도 멀리가 되면, 여러분, 이게 지 아무리 빨리 팽창해도, 이게 뭐를 초과하기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뭐를 초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광속이지, 그치? 광속을 과연 초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 이제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 한번 그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낼게요.